안녕. 자, 앞에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에 대한 정리를 잘 하고 지금 이 영상 키신 거 맞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예고한 대로 일반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긍정문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부정문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 한국말도 그렇고 그리고 물어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는 이제 긍정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부정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앞 강의에서 뭐를 설명했었냐면 동사가 총몇 가지라고 했냐면 세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동사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비동사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쵸? 힘이 조금 약해. 조동사랑 비동사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었어? 세 가지 형태로 그쵸? 말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 이제 긍정문일 때는 상관없었어. 그쵸? 뭐만 주의하면 됐었냐면 긍정문에서는 3인칭 단수 동사가 나왔을 때 현재형의 동사에 자, S나 ES를 붙이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어떻게 부정문을 만드는지, 어떻게 물어보는 말을 만드는지 공부를 할 건데, 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를 하냐면, 힘이 약해. 힘이 약하다는 얘기는 얘들아, 동사가 만약에 힘이 약하잖아? 그러면 그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들이 있어요. 너무 따뜻한 영어의 세계 아니니? 누가 막 표현을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가서 막 도와주잖아. 그치? 너무 따뜻하지 않아? 혼자만 따뜻해. 자, 연말이라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반 동사가 부정으로 만들거나 이제 의문문을 만들고 싶을 때이 친구를 도와주는 친구들을 혹시 조동사라고 들어봤어요? 조동사는 도율 조자를 써가지고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두나. 더드나, 디드라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럼 봐봐. 우리 지금 현재랑 뭐를 배웠냐면 과거를 배웠거든요. 봐봐, 얘들아. 자, 주어를 쓰고요. 부정문 만들 때는 주어를 쓰고, 자, 지금 말씀드렸던 두라든지, 더드라든지, 디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 잠깐만요. 여기다 써야 될게 있잖아, 친구들. 잠깐만, 다 지우고. 뒤에다가, 뭐를 쓴다? 낫을 쓴다. 그리고,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 일반 동사를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뒤에 일반 동사를 쓰는데, 얘는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조동사라고 했죠? 조동사는 뒤에 동사가 올때 원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do, does, did 쓰신 다음에, not 쓰고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do, does, did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없어요. 도와주러 온 친구들이라 해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do, does, did 차이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할 거고, 그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면, 의문문은 우리가 뭐, 어떻게 배웠었어, 앞에서? 그치. 동사 쓰고 주어 쓰는. 주어와 동사순으로 쓰던 친구를 바꿨잖아, 위치를. 이러면 이제 도치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의문문일 땐 동사를 먼저 쓸 건데, 힘이 없어. 일반 동사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막 문자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또, 누가? 더즈, 두 더즈 디드가, 두 더즈 디드가, 아이고야. 지우개가 필요한데? 지우개가. I need to be here. 그래서 두 순서대로 쓰는 게 좋잖아. 더즈 그다음에 디드를 쓰고 그다음에 당연히 동사의 원형을 쓸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앞에 일단 뭐를 써야 돼? 주어. 그쵸? 주어 쓰고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만 있고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와 더즈의 차이는 일단 얘들아 디드는 일단 뭐냐면 디드는 과거예요. 디드는 과거라서 그럼 don't와 doesn't 즉 do not과 does not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간단해.
두에다가 es 붙였네? 그치. 그럼 주어가 뭐라는 거야? 그치. 3인칭 단수 주어를 취할 때는 더든트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don't로 쓰시면 됩니다. 현재형일 때. 그래서 자, 주어가 만약에 나머지야. 1인칭, 2인칭, 단수 혹은 복수이고, 3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쓰면 돼요? don't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동사의 원형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단독 이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누굴 쓰고 doesn't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쓴다?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요 친구들 그러면은 시, 제는 언제가 되는 거야? 현재형의 부정. 현재형의 부정입니다. 현재 시제의 부정이야.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요게 포인트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까?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보세요라고 했고요. 지금 이렇게 괄호 문제에서는 두 지금 비교되고 있는 친구들의 차이점을 기억을 하라고 했었어요. 차이점을 기억을 하고 누굴 기준으로 삼아서 정답을 체크할지 고민하라고 했었는데, don't 쓸래, doesn't 쓸래라고 묻고 있어. 그럼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 그치? doesn't일 땐 주어가 3인칭 단수. 오케이. 그럼 주어 확인 들어가야겠다. 보니까 3인칭 단수가 아니네. 그러면 don't다. 이렇게. 그 다음에 don't 쓸래, doesn't 쓸래라고 물었어요. 역시 주어 확인하겠습니다. is입니다. 3인칭 단수죠? doesn't keep 쓸래, don't keep 쓸래. keep이라는 동사 원형 굉장히 잘 썼잖아. 둘다 don't 원형, doesn't 원형. 그런데 don't 쓸래 또 doesn't 문제니까 he. 오케이. 그러면 doesn't. 그 다음에 my father, 아빠야, 아빠. 그치? 그러면은 누굴 씁니까? doesn't 다음에 얘는 이제 주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지금 doesn't get 이라는 지금 두의 차이야. 근데 둘만 봐도 알수 있어. 왜냐면 doesn't 뒤에 동사에 원형 쓰기로 했거든. 그쵸?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둘의 차이를 또 보니까 doesn't와 또 don't의 차이네. 여기 볼게요. 마이키랑 제임스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데이로 쓸수 있기 때문에 don't know 라고 쓰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비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형으로 바꿔 쓰세요 라고 했는데, 단 줄임말, 즉 축약형으로 쓰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줄임말이니까 don't 아니면 doesn't 아니면 이제 didn't 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didn't는 배우기 전이에요. 그쵸? 그러면 동사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1번의 동사, has. 2번의 동사는? 그치. practice. 3번은? 그치. looks. 4번은? 그렇지. have가 되겠죠. 그럼 봐봐. 첫 번째, 얘들아. 나도 다 써요. 여러분도 다 쓰셔야 돼요. Alex has잖아. 그치. 그럼 3인칭 단수니까 뭐 쓰지? 뭐 쓰지? doesn't 쓰고, has가 아니라 동사의 원형. have. 그죠? 그 다음에 a car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입니다. 그러면 누구 쓰죠? Don't. 그쵸? 그 다음에 practice. The violin in the morning.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y dog. 3인칭 단수니까 이제 S 붙인 게 확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doesn't 쓰고, 그 다음에 look. looks 하면 안 돼요. healthy 라고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Nick and 미안해요. Really. 그 다음에 don't have lunch. 그죠? 왜냐면 얘가 뭐야? day잖아. 그치? 3인칭 복수였죠? 3인칭 복수는 don't랑 논다는 거. lunch together. 그죠? 그 다음에 at schoo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오키도키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내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작동하지 않는다. 요 파트가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럼 내 컴퓨터는 이라고 해서 주어 확인했고, 그럼 컴퓨터 3인칭 단수잖아. 그러면 부정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쵸? doesn't를 쓰면 되고, work 원형 잘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지 않는다. 요 파트 영작해야 되고요.
자, day입니다. 그래서 뭐 쓰시면 됩니까? don't 쓰고 원형으로 go 쓰시면 될것 같고요. 3번.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쉬니까 doesn't 쓰고 spend 쓰시면 돼요. 이런 자꾸 목소리가 그치? 너무 많이 썼나 봐. 그죠? 잠깐 물좀 마셔야겠을 것 같아요. 열광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spend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썼습니다. 유로크롬 쓰면은 됐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과거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얘들아, 과거는 너무 땡큐베리 감사인 친구야. 왜냐면 그냥 두어 쓰고요. 만약에 과거 시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didn't만 쓰고요. 그 다음에 뭐만 쓰면 되냐면 얘가 당연히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의 원형의 형태로 쓰면 끝이에요. 우와, 땡큐. 그죠? 그 다음에 가볼게, 그러면. 자, 부정문으로 바꿔 써보세요 라고 했고요. 역시 축약형으로 쓰라고 했어요. did not. 강조할 때는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didn't 그런 동사 원형으로 써봐라. 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지금 동사 가지고 노는 거야, 친구들. 그러면 각 문장에 동사 잡을게요. turned. 2번은 past. 그죠? 3번은? 그치. understood. 4번은? 그치. wanted. 그죠? 5번은? toured. 그죠? 6번은? 그치, bought.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지금 다 공통적으로 동사들의 시제가 뭔것 같아? 긍정문이긴 하지만. 그치, 과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정으로 만들 때다 didn't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을 과거형으로 썼던 친구인데, 만약에 ed가 아니라 3단 변화에서 이제 암기해가지고 불규칙으로 변했던 친구들의 원형 기억하셔야겠죠? 그쵸? 가볼게. I didn't. turned, thank you very 감사. 뭐만 띄어내면 돼? ED만 띄어내시고, turn off the light. 그 다음에, 자, 2번은 Susie. 그 다음에 얘도 그냥 didn't 쓰고, ED 띄어내셔서, pass the exam.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ey. understood는 누구의 과거형이었을까요? 그렇지. under, stand, 로 쓰시고, the questions. 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그렇지, didn't, 그 다음에, 그렇지, want, a tablet, PC for a gift. 그죠? 요새 태블릿 PC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막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모든 게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래서 하나 장만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태블릿 PC. 그 다음에 Jack didn't. 불규칙 변화 나왔다. told의 원형은 tell me about the rumor. 그죠? 그 다음에 we bought라고 했어요. we 그러면 didn't, 그쵸? 그 다음에 bought, 딴딴딴딴따라란따라란, 그치? buy. 그 다음에 이거 몰랐던 사람은 buy bought 이렇게 짝꿍으로 해가지고 다섯 번씩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didn't buy your birthday cake for Judy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 자, 비번입니다. 일단은 뭐가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선생님이 문장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나는 주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사 누구 찾으시면 되냐면 만나지 않았다. 팀을 어제는 주어져 있네요. 그럼 나는 그치? 근데 봐봐 친구들 뭐야? 과거네. 그러면 않았다. 부정이네. 과거 부정. 근데 만나다 일반 동사 오키도키 디든트. 그 다음에 meet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그들은 주어 써야 되고 없었다 이랬어요. 그치? 그러면 그들은 가졌다? 아니다. 없었다. didn't have. 그죠? 없었다. 과거형. 그다음에 로즈는 과거 이메일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rose. 그다음에 didn't 그 다음에 뭐 쓰면 돼? write. 그쵸? 그 다음에 4번. 그는, 이거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보았지만, 이랬어. 나를 봤어. 그렇지만,
어떻게? 인사하지 않았다. 그럼 볼게. 슬퍼. 자, 히. 봤다. 근데 과거지 다 해석이, 그지? 그래서 C의 과거는 so. Me, but 인사 안 했다고. Didn't 쓸 건데 지금 하나, 둘, 세개 칸이네. 그러면 need not. 그리고 say 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응.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얘들아. 지금 선생님 주어 같아가지고 그냥 생략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he saw me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파트는 답이 두개 나올 수도 있겠다. 뭐도 되냐면, but he didn't. 그 다음에 say hello to me 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 좋겠어가 아니라 둘다 괜찮아요. 왜냐면 강조해가지고 did not say hello to me 라고 해도 괜찮고요. 근데 콤마가 있으니까 뭐 he didn't say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다 괜찮은 답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5번. 소피아는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지만 울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근데 4번에서 이제 답두개다 써줘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완전한 문장을 쓰고 싶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써도 되고, 저는 히를 생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콤마가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주, 동다 있는 완문을 쓰기는 하거든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일단. 소피아는 주어. 떨어졌어. Fall 같은 경우는 과거가, 그치, fell입니다. Off the slide, but. 근데 이거 주어 쓰고 이렇게 쓸게, 이번에는. 소피아는 쉬니까, 그죠? 그녀는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Didn't cry. 이렇게 씁시다. 얘도 이렇게 쓸 거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가자, 그냥. 얘도 그냥. 여기다가 he didn't say 이렇게 씁시다. 쟤도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뭐를 얘기를 했냐면, 앞에서 지금 소피아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인칭 대명사로 she로 바꿔서 썼다는 거, 그쵸? 앞에서 언급했던 명사 다시 언급 안 하고 대명사 사용을 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정문이 아니라 물어보는 의문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얘 아까 말했잖아. 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일반 동사일 때 do, does, did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일반 동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일반 동사를 쓸 건데, 일반 동사의 어떤 형태로 쓴다? S나 ES 이런 거 다, ED 다 빼고, 원형을 써서 우리가 블라블라 한 다음에 물음표 찍어주면 그게 바로 일반 동사의 무엇이다? 의문문이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자, 일단은 do와 does는 현재예요. 현재 시제가. 근데 did는 과거예요. 우선 do랑 does를 먼저 볼 건데, 얘네들의 답은 당연히 긍정의 뜻 yes 하고 주어 do, 그리고 yes, 주어, doe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일 때는 don't, doesn't 반드시 축약형을 써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주어 자리는 반드시 뭐를 쓰냐면 인칭 대명사를 쓰셔야 합니다. 대명서? 명서? 어머나. 따라라란따라. 잠시만요. 오케이, 찾았어.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지금 의문문 만드는 거 계속해서 동사와 지금 그쵸 놀고 있잖아. 각 문장의 동사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Look, get, live, study, 그 다음에 5번 has, 그 다음에 take 이런 식으로. 동사를 다 체크해 놓고, 시제를 쓱 보는 거야. 시제를 쓱 보니까, 아, 현재 시제네. 그리고 일반 동사네. 그러면, 아, 주어를 보면 되겠다. 주어를 봐도 되고, 아니면 동사의 형태에 뭐 S나 그런 게 붙어 있으면 이제 3인칭 단수니까 더즈를 써야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시죠? 그죠? 그러면 봐봐. 일단, 더즈를 써야, 더야, 더즈야, 그냥 두야. 그치? 두를 쓰고. Do I look smart? 좀 이상하다, 그지?
의문문을 만드니까 셋이 조금 이상해졌어. 나 똑똑해 보이냐? 이렇게, 그죠? 응. 그 다음에 2번. S가 붙어 있으니까 3인칭 단수겠네. Does he 원형으로 씁니다. 기억하세요. It. 그다음에 garlic. 3번. Do you? 그죠? 왜냐면 S 없잖아. Live in Beijing. 그다음에 자, 4번도 역시 주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They고 study이니까. 그래서 do they study French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에 드디어 더즈 써야겠다 해즈니까 그치? 게이트. 그다음에 요 친구의 원형은 have죠, 그죠? Have three. 와우, 동생이 무려 그죠? 세 명이야. Brothers 물음표. 그다음에 do we take a test every month?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문문 만들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비번 1번. 앤디는 인도 음식 좋아해? 라고 물어요. 일단은 의문문이에요. 그리고 주어가 앤디입니다. 그죠? 좋아하는 거 물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형으로 does 쓰시고 앤디를 쓰고 동사의 원형 써야 하는데 좋아하다라는 뜻이 지금 동사죠? 그래서 love를 쓸까, like를 쓸까 했더니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였냐면 like였나? love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love를 쓰면 되겠다.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고양이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주어가 당신은이겠네. 그러면 너는 do you 좋아하니? 라고 물었으니까 주어진 like를 쓰면 되겠다. 그다음에 3번. 그들이 네 주소를 알고 있니? 그러니까 주어는 그들이네. 그들, 네이라고 할 거니까 짝꿍 do를 쓰면 될것 같고 동사는 알다라는 친구인 do를 원형 형태로 쓰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그녀는 주어. 그러면 쉬니까 짝꿍 does를 쓸 거고요. 가지다라는 친구니까 have. 그죠? 그 다음에 이 버스는 시청으로 가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버스가 주어겠지. 그러면 이, 디스, 버스, 그죠? 버그? 벌레는 시청으로 가나요? 안 돼, 안 돼. 버스는, 그럼 디스 버스는 결국에 이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 가다라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 does 쓰고, go, 그죠? To City Hall 이라고 해요. 대답 한번 해보자.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그 물어본 주어의 인칭 대명사, it 쓰고요. 그쵸? Yes. 그 다음에, 잠시만. 소문자로 써야죠. 그쵸? 응. 딴다라라라라. 순간이동. 그래서, 봐봐, 친구들. 그러면, 여기는, it. 그 다음에, 그대로, 그치? does라고 하면 돼. yes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이라고 되어 있고, walk라는 일반 동사 쓸 거야. 그럼 you니까 짝꿍, do you walk? 그죠?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냥 you는 인칭 대명사니까, you를 쓰냐? 아니지. 너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이거 어떻게 안 됐지? 그치, I로 바꾸잖아. No, I. 그치, 이때는 don't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문문, 이번에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선생님이 여기 did, thank you, very 감사, 주어 쓰고 못 쓰면 되는 동사에 원형을 쓰시면 돼요. 얘는 어떠한 스위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냥 과거면 did 쓰고 중요한 건 동사 원형 쓰시는 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역시나 박시나 yes 쓰시고 주어 쓰시고 did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d로 물었으니까 no라고 대답하실 때 no 쓰신 다음에 주어 다음에 didn't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의문문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의문문으로 바꿀 때 우리 동사 가지고 노는 거니까 각 문장의 동사를 체크하기로 했어요. 클래스메이트는 그죠? 아니죠? 케이미 동사겠지? 그러면 이 친구들의 원형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 시제가 과거야. 그래서 땡큐 베리 감사하게도 다 디드를 쓰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요. 그러면 니들 히 커트의 원형은? 그치.
대답 못했어. 대답 못한 사람은 뭐를 써야 돼? catch, caught. 몇번 써야 돼? 틀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다섯 번 써주세요. 자, okay, a caught. 그 다음, the more.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물음표. 그 다음에 2번. did 쓰고요. really 쓰시고요. lost는? 그지? lose. her password가 아니라 passport. 그 다음에 6번 went는 go죠 원형 go to the museum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help 그냥 원형 the old man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그 다음에 come came이니까 come he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요거.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하이라이트 하기 잘했다 친구들 또 선생님 또또또 그럴 뻔했네. 또 그럴 catch. 혼자서 수업을 하면 이제 만약에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들을 여러분들 같이 수업을 하면 선생님 저거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있거나 그치? 그럴 텐데. 자. Let's go, help, come. 다 원형으로 잘 썼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봐. 그럼 봐봐. 두 쓸래, 디디 쓸래? 라고 물어. 그치? 그럼 우리 이 둘의 차이를 너무나 이제 잘 알아.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란 말이야. 그럼 빨리, 나 과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학생, 아니 학생이란다. 친구가 있는 찾아봐야 돼. 자, 그럼 정답은? 그쵸. 디드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이번도 똑같네요. 더즈 쓸래, 둘 쓸래? 이거는 뭐를 묻는 거야? 똑같이 현재인데, 더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거였고, 두는 그 이외의 것들을 다 두를 썼잖아. 그럼 주어 확인하시면 돼요. 리자요, 리자. 그러면 리자는 3인칭 단수지. 그래서 더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얘도 두 더즈니까 주어 확인합니다. Your sister 있으니까 얘는 3인칭 복수네요. 딴드런딴딴딴딴 둡니다. 그 다음에 더즈냐 디드냐? 이건 시제 봐야겠다. 뒤에 빨리 살펴보니까 반가운 친구가 눈에 보여. Last night. 그죠? 그러면 얘는 과거 디드를 쓰면 되는 거고요. 두 쓸래 더즈 쓸래라고 물어요. 이렇게 주어 확인하겠습니다. 위입니다. 그러면 두를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건 너무 빨리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부산으로 떠났나요? 이랬어. 그러면 이미 떠났나? 과거에 대한 질문이지? 그러면 질문합니다. 디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급니다. 히. 그 다음에 원형입니다. 리브. 너는 재밌게 놀았어? 과거예요. 그러니까 did you 놀다? 근데 have fun, 재밌게 지내다 이런 뜻이지? Have fun with, Diamond, Damon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Yes, you라고 물었으니까 yes, I고요. Did로 물어봤기 때문에 did라고 하면 되고, 우리 과거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렇지? Had a great fun, 되게 재밌었어라고 얘기했고요. 3번 볼게요. 벤과 켈리가 제 선물을 좋아했나요? 과거적이잖아, 그렇지? Like. My present라고 yes. 그리고 얘네는 3인칭 단수 두 명이니까 3인칭 복수니까 인칭 대명사로 they. 그 다음에 과거니까 did. 좋아했어요. They 이거 어떻게 써야 돼? Thanked. 그죠? 과거로 thanked. 그죠? 이렇게. 그래서 3번까지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우리 교재 그러면은 마무리가 다된것 같은데? 그쵸? 챕터 2는 대장정이 지금 챕터 2의 대장정이 끝났는데 내가 우리 뭘 배웠냐면 일반 동사를 가지고 그치? 현재형 쓰는 방법과 그다음에 부정 이제 과거형 쓰는 방법 배웠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고 지금 강의에서는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어려운 게 있으면 반드시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질의 응답해 주시면 질의 물어보시면 선생님 응답 해드릴 테니까 꼭꼭꼭 모르는 문제는 별표 쳐놨다가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만나. Happy New Year.